그럼요. 네. 자, 다음 종목은 오늘 단타로 크게 잃어서 하루 종일 우울하셨다는 우리 직장인 가브리엘님의 종목 살펴볼 건데요. 올려주신 종목은 HPS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는 34,450원에 비중 20%. 단타로 크게 잃은 이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1등주로 장기 투자에 집중하겠다라는 각오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. 네네. 아, 그런데 HPSP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계좌를 더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고액자산가 전문가 최병훈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더라고요. HPSP 1등주로 장기 투자로 계좌 더 불릴 수 있겠습니까? 만약에 지금 한미반도체 HPSP부터서 이런 쪽에 수익이 중이신 분들은 이제 밑에 많이 수익이 뭐 크게 있으면 좀 들고 있어 봐도 지켜봐도 되지만 비중을 줄여서 삼성전자에 가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지금까지 먹을 건도 이익 실현해서 지키고 또 삼성전자 가서 수익이 나니까 그럼 이쪽에서 빠질 염려가 있어도 상관없잖아요. 많이 올랐으니까. 그래서 HPSP 매수 단가를 보면 잘 사셨어요. 횡보하다가 반등할 때 산 것 같은데 시점 매수 시점이 뭐 34,000 때면 좋습니다. 좋고 근데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한번 일주일도 한번 급등해 버리면 잘 안 가요.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사서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주식입니다.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3월부터 이렇게 급등했거든요. 그러면 안 빠지고 급등하거나 거래 실리고 나서 안 빠지면 여기 사게 되면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그 올라가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하죠. 그래서 매도가 전문가 영역이에요. 매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고민을 하는 해야 되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. 난 어디 그러면 내년에 HPSP는 이제 계속 200단 뭐 이쪽이나 고 사양 쪽에서 아주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캐파도 늘고 있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요. 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보면 3조 8천억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의 영업이익에 뭐 한 40배 정도 돼요. 그럼 반도체 장비 쪽은 원래 한 10배 때가 지금 많이 가거든요, 원래는. 그런데 과거엔 그랬어요. 그런데 이쪽에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니까 관련돼서 기대가 때문에 시설 증설도 같이 하는 기업들은 계속 좋아지니까 이제 한 30배까지는 뭐 2년 뒤를 보더라도 괜찮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. 코스닥에 이게 HPSP는 시가총 상위 있고 우량주예요. 뭐 리노공업도 우량주 이쪽은 그리고 이게 뭐 비메모리 하든 메모리도 하고 있으니까 또 해외 비메모리 시스템 쪽에 가장 또 공급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좋은 회사예요. 그래서 주가가 시작하면 이게 2020 작년도입니다. 그러면 작년도 11월부터 이제 챗GPT4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그 저가가 만 원이에요. 지금 5만 원 짜리 목표가 왔습니다. 아직 10만 원대 가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전량 매도를 해서 지금 전량 매도한 건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. 기준이 이제 이 종목은 거래 실리고 나면 그걸 안 깼기 때문에 실제로 좀 길게 중기적으로 들고 가는 분들도 14만 천 원이에요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높이 본다면 4만 3천 원 정도, 4만 3천 원만 유지하면 들고 가도 됩니다. 되는데, 이익 실현을 하고 싶으면 이제 거래 실리고 나서 지금 잘못 가고 있거든요. 위로 쳐야 됩니다. 이게 하루에 치기 때문에, 치지 않으면, 지금 좀 더 짧게 이익 실현 정도로 본다면, 이제 지금 박스권 하되 4만 4천 5백 원이네요. 4만 4천 5백 원에 절반 정도 매도해서 대형주로 삼성전자로 가도 좋지 않을까?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뭐 단기 매매에서 깨졌다고 다른 종목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단타가 안 맞는 거죠? 그렇죠. 안 해야 되는 거죠, 그러면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알겠습니다. 4만 3천 원이 유지된다면 조금 더 보유해봐도 좋은 종목이다. 하지만 4만 4천 5백 원에서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또 진짜 1등주,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함께 가져가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렸으니까요. 참고하셔서 계좌 크게 불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